고민에 대한 거는 또 이야기를 하면은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고민이 이제 해결이 되는 방향이 책이 되었네요.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 김상근입니다. 그림책 작가는 어른이다.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른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. 키덜트라고도 하죠. 저의 유년 시절부터 성인의 모습도 한편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이 어른이에 좀 근접한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. 애니메이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어린이다 보니까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. 그때 이제 디즈니 만화 동산이나 저녁에 하는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막 열심히 보고 좋아해서 막 따라도 그리고 녹화해서 막 보고 또 보고 이러면서 자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망이라든지 공경 이런 걸 나중에 나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하게 꿈을 키워가면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제 첫 책이 두더지가 나오다 보니까 두더지에 대한 애정이 많이 이제 생겨가지고 두더지가 제일 좋은 동물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되게 귀엽더라고요. 털도 뽀송뽀송한 조그만 애가 이러고서는 막 다니는 모습들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어두운 곳에 그 친구가 있다가 밖에 나왔을 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나름의 습성이나 특성 같은 것들이 저랑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현대 사회의 어떤 인간 모습들이랑도 접점이 분명히 있는 동물인 것 같아서 두더지가 저는 특별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생활을 하다가 이거 좀 만들어보고 싶다? 재미있겠다? 라는 지점이 있으면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는 것 같아요. 이 캐릭터는 주인공으로 적합할까? 이 친구들이 사는 배경은 어떤 느낌일까? 하면서 이제 그림을 막 그려보면서 이제 색이라든지 화면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작업을 해보고요. 책과 책 사이의 느낌이나 감정들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림을 작업을 하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. 눈이 오는 겨울밤에 검은색 가방을 메고서는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사실 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?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길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에 생각이 많다 보니까 버스에서 막 내려야 되는데 놓치고 다음 정거장 가서 막 돌아오고 고민이 있을 때 좀 바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누구나 다 고민은 하고 또 이 고민에 대한 거는 또 이야기를 하면은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고민이 이제 해결이 되는 방향이 책이 되었네요. 우리 아가 왔구나. 몸이 꽁꽁 얼었네. 할머니 품은 따뜻했어.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가만 두더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. 요즘 좀 힘든 시기에 할머니 같은 어떤 큰 존재가 우리를 이렇게 품에 꼭 안고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준다는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못다한 이제 작업들을 좀 더 빨리 작업을 해서 독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더 발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작업을 좀 열심히 해서 새 책을 빨리 내는 게 이제 목표이기도 하고 그림책 말고도 다른 분야나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들은 좀 꾸준히 생기고 있어서 새로운 작업들을 한번 해보는 것들도 시도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